오늘은 움직이는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하나의 웨이브가 아니라 세 개의 레이어가 있고 각각의 레이어에 다른 색을 줘서 움직임이 좀 더 풍부하고 깊이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웨이브 효과는 제가 뉴욕에 있는 펄스본이라는 웹 에이전시에 취업했을 때 이 화면에 보이는 인터랙션을 만드는 게 저의 첫 작업이었어요. 외국 회사에서의 긴장되는 첫 작업이었죠. 그때 디자이너가 저에게 전해준 디자인 파일에 물결을 단순히 하나의 웨이브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레이어를 만들고 각 레이어별로 색상을 다르게 해서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간단한 트릭으로 2D 그래픽을 3D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였는데 물결 표현의 디테일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물결을 표현할 땐 이런 하나의 웨이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웨이브를 색상을 다르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나서 역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인 펄스본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감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그때 그 디자이너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페이스북을 거쳐서 현재는 에어비앤비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작은 항상 HTML 파일에서 시작합니다. CSS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고 JavaScript 파일을 불러오고요. CSS 파일은 저번과 같이 그냥 넓이와 높이만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pp.js 보시면 이제 캔버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어주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지정해줍니다. 그 리사이즈 이벤트에서는 항상 캔버스를 더블 사이즈로 해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캔버스를 클리어하는 걸 애니메이트 함수에 넣었고요. 그리고 윈도우 로드가 되면 이제 앱을 생성합니다.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가면 이 웨이브를 그리는 건 웨이브를 그린다기보단 이 각각의 간격을 가진 그런 좌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좌표 값에 y 값을 아래 위로 이동시키고 그 각각의 좌표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걸 그린다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포인트라는 클래스는 y 값, x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max 값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값을 한창 이렇게 스피드만큼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sine 함수를 써서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 업데이트 함수를 콜하면 그게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죠.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웨이브를 그린다는 것은 실제로 뭔가 웨이브를 그대로 그린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좌표를 화면상에 하나씩 하나씩 일정 간격을 맞춰서 좌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서로 연결해서 그걸 이제 웨이브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그때 이 좌표가 고정된 좌표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런 좌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좌표를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웨이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사인 함수를 쓸 건데요. 사인 그래프를 검색해 보시면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곡선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사인 함수에 일정 값을 계속 추가하거나 빼면 리턴 값이 1까지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는 뜻인데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울 때 이걸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딩 하시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웨이브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의 좌표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애니메이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스테이지 넓이와 높이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웨이브는 화면의 중간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센터 X와 센터 Y를 정하는데 센터 X는 스테이지 넓이의 반, 센터 Y는 스테이지 높이의 반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 X와 센터 Y가 정해진 다음에 즉 리사이즈 이벤트가 일어난 다음에 이니셜라이징 함수를 실행시켜서 포인트를 생성해주고요. 생성된 포인트에는 아까 리사이즈 이벤트에서 정의했던 그 센터 X와 센터 Y를 포인트 값으로 넘겨줘서 각각의 포인트가 그 화면 중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의해줍니다. 그리고 draw 함수를 하나 실행시켜주고요. draw 함수에는 이제 실제로 캔버스를 그리는 함수가 들어갈 텐데 일단 간단하게 점 하나를 우선 그려볼게요. 그 웨이브를 그리기 전에 이 웨이브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포인트를 하나만 생성해서 화면 중간에 빨간색 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시켜주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된 포인트에 X와 Y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앱에 아까 지정해줬던 웨이브를 생성해주고요. 그리고 웨이브를 리사이즈 이벤트와 그 애니메이트 함수 그 안에 웨이브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실행시켜보면 빨간색 점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를 하나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저희가 할 거는
간격을 가진 포인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포인트들이 각기 다른 시차를 가지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 그걸 이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웨이브가 되겠죠. 웨이브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브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해 줬고요. 그리고 웨이브 그룹에는 토탈 웨이브 수, 저 일단 세 개를 잡았는데, 그리고 토탈 포인트 수, 몇 개의 포인트를 하나의 웨이브에 그릴 것인가를 일단 정의해 줬고요. 컬러는 각각의 웨이브가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화면에 보기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파란색을, 여러 가지 색상을 파란색을 오퍼시티를 0.4 정도, 그러니까 40%의 알파 값을 가진 그런 파란색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토탈 웨이브 수만큼 웨이브를 생성을 해 주고요. 그리고 웨이브 그룹도 웨이브와 동일하게 이 리사이즈 함수와 드로우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함수가 콜이 되면 그 웨이브 그룹 안에 있는 토탈 웨이브만큼의 그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좀 업데이트 해줄 텐데요. 포인트의 인덱스 값을 넘겨줘서 현재 포인트가 몇 번째 포인트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포인트가 동시에 아래 위로 움직이면 이게 웨이브처럼 안 보이고 하나의 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유 인덱스 넘버를 넘겨줘서 이 웨이브가 약간 좀 차이를 두고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아래 위가 다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에 이제 웨이브에도 인덱스 값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토탈 포인트를 넘겨줘서 몇 개의 포인트를 생성할 것인지, 각각 웨이브마다 생성할 것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포인트의 넓이는 이 총 스테이지 넓이에서 토탈 포인트만큼을 나눈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포인트 갭, 각각 포인트의 간격을 정의해 주고요. 그 정해진 간격만큼 포인트를 이제 화면에 그려줍니다. 업데이트된 포인트 개수에 맞춰서 드로우 함수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일단 컬러 값을 현재 웨이브의 컬러 값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 포인트는 처음 포인트와 마지막 포인트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그 가운데 포인트들만 아래 위로 움직여서 웨이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포인트의 인덱스 값을 확인하고 그게 인덱스가 0이거나 아니면은 토탈보다 토탈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즉 마지막 인덱스이면 이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시키지 않고요. 그 외의 인덱스일 경우에만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시켜서 그 포인트가 아래 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연결할 때 선을 연결해서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선을 곡선으로 바꿔서 실제 웨이브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인 툴을 사용해서 직선으로 그릴 거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곡선을 그리는 곡선의 웨이브잖아요. 그래서 현재 포인트의 XY 좌표를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포인트의 XY 좌표에 현재 포인트의 XY 좌표를 나눈 값, 반으로 나눈 값을, 즉 그 중간 값을 그 라인 2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곡선 함수로 바꿨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곡선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이전 값과 현재 값을 그대로 적게 되면 이 곡선이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 값과 현재 값의 중간 값을 곡선에 중간 포인트로 잡아줘서 이게 부드러운 곡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면 그 app.js 정의했던 웨이브를 웨이브 그룹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웨이브 그룹을 생성해주고 리사이즈 이벤트와 그 이벤트 애니메이트 함수에 들어갔던 웨이브를 웨이브 그룹으로 바꿔주고요. 우선 세 개의 웨이브가 아니라 한 개의 웨이브만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한 개의 웨이브를 정의해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이렇게 선을 가진 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달라 보이니까 이렇게 웨이브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점으로 확인하면 이런 식인데, 즉 처음 점과 마지막 점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 점들만 이렇게 시차를 가지고 아래 위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걸 연결한 게 즉 웨이브처럼 보이는 거죠. 세 개의 웨이브를 했을 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직선을 이제 커브로 바꾸려면 아까 직선 함수 썼던 라인2를 quadratic curve2 함수로 바꿔주면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웨이브가 아니라 좀 컬러풀하게 바꾸고 싶다면 아까 정의했던 색상을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0.4의 오퍼시티를 가진 색상으로 바꿔주면요. 이렇게 컬러풀한 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